갖고 있구나 오빠는. 어? 땅으로 갖고 있구나. 어스? 어스가 땅이에요? 아니, 빌딩? 아니에요? 어스는 지구 아니에요? 흙이에요? 지구. 아 그래요? 형님 죄송합니다. 어스 랜드가 땅 아니에요? 랜드예요? 아 그래요? 형 지구 아니에요 어스? 그래요? 네. 어스라고 어스 받았으면은 어몽어스 어리야? 나 어몽어스밖에 생각이 안 나. 네. 어몽어스? 어스 우리 아니야? 어스 지구. 어스는 US가 아, 어스고. 얼드 아니야? 얼드? 얼드 US. 얼드. US가 US 얼스. 얼드가 지구잖아. 얼드는 EART. 어 오케이 얼드. 어, 얼뜨? 얼뜨! 얼뜨? 땅도 맞아요? 그러면 완장하시죠? 아니지예요. 어스가 땅이. 봉순아, 봉순이의 마지막 합방이 뭐였어? 저 최근에요? 백봉지. 아, 그죠, 백봉지. 그거 말고. 뭐 이렇게 막 모르는 사람들이랑 함께하는 거. 6개월이라서 별로 없나? 저는 옥규 오빠랑 했던 것 같아요. 다 착한 합방이네. 백크, 옥규, 뭐. 근데 그래? 우리도 보라비제 중에 센 맛은 아니야, 맞지? 우리도 형들 매운맛은 아니야. 매운맛은 아니야. 형이랑 저도 어. 완전 순한 맛이지. 순한데 뭐라 해야 되지? 사골이야. 뭐? 사골? 어 네. 되게 막 말 한마디가 길잖아. 아 뭐, 짧게 하면 되지. 짧게 하면 되지. 느려서 그래 짧게 하면 되지. 느리는 게 아니라 짧게 하면 되지. 뭔 소리야. 길고 빠른 거 아니에요? 뭘 길고 빠른 빨리 빨리 얘기하면 되지. 제보다 빠른 게 나를 못되겠지. 장난 아니야? 아니 아니 그게 뭐 그런 거 소리야. 아 프레임이야. 직접 때문에 그래. 빨리 하면 돼. 그렇구나. 빨리 하면 되는 거지. 그렇구나. 그거 되게 좋다. 짜렸는데 다 먹었니? 아 다 먹었지. 딕션이 완전 좋아서 빨리 먹을 수 있어서. 나 빨리 먹으면 되는데 나 먹어. 아 근데 오빠 그거 너무 많아. 나 먹어 먹어 먹어. 나만 먹으면 되는 거야. 아 반 잔만 먹어. 그거 너무 많아. 아 진짜 오해하는 부분이야. 아 진짜? 그럼 어. 예? 문 좀 열어줘. 아닌 것 같은데. 아, 아 오뎅? 오뎅탕 대신에 하이 뜨끈뜨끈한 오목탕. 오 뜨끈뜨끈한 오목탕. 오뎅탕 죄송해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국자가 생각나니까 너 떠줄게. 에? 떠줄게. 지금 아, 빨리 먹어. 맞아. 아, 앞접시 달라고 할까요? 아니야, 너 거. 아, 새 거? 네. 새 거까지 근데 조금 오버 아닌가? 그냥 있던 걸. 이거. 아, 이게. 아, 내 거고. 새가 달라 그래. 왜냐면 조순이도 저거 뭐야? 국이. 저거. 국이 저거 근데 조순이 대박이다 진짜. 어감 또라이야. 딱부터. 아니 조순이보다 정만이가 더. 아, 그래. 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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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어, 하나더라고. 근데 너는 왜 존마조시야? 토마토잖아. 아니, 내가 롤을 못하잖아. 근데 내가 롤을 못했다고, 김민규가 그 해설을 하는데, 공방이잖아. 해설할 때 원래 욕하면 안 되잖아. 근데 그게 존마조! 이런 거야. 아, 조크버그처럼? 어! 그래서 갑자기 그때부터 존마조시 됐어. 김민규 아니었으면 생기지도 않았어, 별명이야. 근데 그 조시, 지읍받침이 아니고 희응받침이잖아. 그때 지으셨어. 아 그때는. 어 그때는 지으셨지. 근데 처음에 기분 나빴어? 아 처음에는 사람들이 욕하는 용어를 썼어. 내가 아... 욕을 진짜 많이 먹을 때라. 시발 존마저다 이런 느낌. 오 약간 그런 진짜 그런 아... 느낌이었어. 아니 그 쟤는 언제 꺼져?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처음에는. 지금은 존마저. 아 옛날 지금 막 존마저 이런 느낌인지 옛날에는 좀 막 진짜 아유 존마저. 근데 여자한테 막 그 어감상 조시라는 게 좀. 기분 나빠. 근데 너무 잘 받아들였네. 아니야 나는 뭐 저희끼리는 형 존만이 가시고 적군 가시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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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는 왜냐면 내가 실수를 잘못을 많이 해가지고 그냥 나 뭐가 잘못을 됐어 그게. BJ는 다 그렇게 거쳐가는 거야. 아 그래 뭐. 과정이지 무슨. 근데 존만이는 참 따지고 아 죄송합니다. 왜 내가 반말을 하고. 아, 근데 형은 방송 스타일 보면 참 세상 개 양아치 삼류처럼 살았을 것 같은데 맞아. 따지고 보면 말이 거칠어서 그러지 한 행동들은 큰 이슈된 건 없더라고요. 근데 진짜 여려. 어. 진짜 오빠 여려요. 진짜 말이 우선 카드 뽑을 때 야 이 미친 새끼야 이런 거지. 막 끝나고 잘 챙겨주고. 어, 말만 뭐 매끓이고 뭐 무슨 그런 거. 맞아요. 보면은 맞죠. 어. 내가 진짜로 엊그저께 무엔터 대 비글즈 주먹이 운다 얘기가 들어온 거야. 비글즈가 시조세파랑 한 거잖아. 들어오더라고. 근데 난 딱 처음 생각나는 게 존만이 형. 저 형 어떡하나. 저 형 진짜 틀리 날라가면 어떡하나. 그치? 이마 빠지면 어떡하나 진짜로. 여자 주먹이 온다 하면 형 진짜 할 수 있어? 뭐 어떻게 뭐 해야지.
엔터키를 하는 건데. 왜냐면 비글즈에서 한다면 누구랑 할 수 있어? 한 명. 그냥 붙어 좀 해야지. 진짜로? 어. 아니 무엔터 그런 거 언제 해봐. 돈 많이 먹기 전에 해야지. 아, 나 형 이런 게 난 진짜 하기 싫거든. 아 나도. 근데 나는 왜 하면 안 되냐면, 아 이런 얘기하면 또 채팅창 물음표. 해봐 해, 괜찮아. 나는 찐텐으로 하면, 그러니까 장난으로 하면 애들이 아 뭐라 하잖아. 나 찐텐으로 하면 상대방이 다칠 수 있어. 어 미안해요. 진짜 많이 참았는데. 아 근데 진짜. 아 근데 여러분들 인정하시는 분 인정. 이제 형 막 존만이 형. 아니 덩치가 크니까. 아 근데 인정해. 인정해. 나도 인정해. 무기를 실어서. 어 오빠 아, 인정해. 너 나하고 조준호. 얘 울어. 얘 울어. 아 웃기면 울어. 내가 눈이 커서. 내 눈망울이. 나 조준호 선수랑 오늘 비비는 거 봤잖아. 아니 진짜 우는데. 아니 싸움. 아니 아니 진짜. 아니 싸움을 좀 했었어. 아니 싸움을 했었어가 아니고 형님. 핵이 깡? 아 근데 이거는 방송에서 얘기하면 또 안 돼요. 하고 들춰주면은 또 난리 나서. 근데 비글즈잖아요. 아 좀 뭐 전과 있어? 애들 때린 걸로? 갔다 왔어 조준호? 아 아이, 무슨 소리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니 나는 그 오빠가 너무 귀여워서 웃었어. 아니 아니 오빠가 너무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길래 그게 귀여워서 웃었는 거야. 근데 태훈 오빠 정도 덩치 되는 비제이 많이 없지 않아요? 덩치가 문제가 아니고 아 이걸 또 보여줘. 무게를 실어 때려주는 거 알아 그거? 이게 뭐냐? 리듬이 있는데. 아 진짜 아 저 아니 리얼 키킹마쳐 좀 불편하네. 아 왜 나 잘 듣고 있네. 오케이 상대가 코트님 코트를 느낄 수 있다는 거네. 코트가 돼. 아 코트님도 덩치 되게 크잖아. 어 그치 덩치로 싸우면 뭐 아프리카 짱 비켜배요? 그치 비켜배가 똥땡이들이 못 싸워 200 넘으니까. 아 안 할게. 어 채팅창 보니까 근데 어처구니 없긴 하나 보네. 이 새끼 우는 거 봐. 운다 이 새끼. 그 새끼 울어. 새끼 울어. 진짜 웃긴 거야. 여자니까 웃는 거야. 야, 남자면 오 형님 뭐 맞죠 뭐. 킹 기훈이 왜 못 덤비는데 나한테. 아 진짜로 형. 나이가 많으니까. 아 기훈이가 저기 뭐 대구 통일하네. 아 이거. 아 형님 또. 토왕이네. 존만이 형. 아니 근데 아. 기훈님이 오빠한테 덤빌 이유가 없잖아. 왜냐면은 갑자기 둘이 막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쿤이 아 저기 오빠, 기훈이가 오빠. 저기 대구 통이야. 아 진짜? 웬만한 애들 다 무시해버려. 어. 근데 쿤이 아직 따뜻하잖아. 어 어쩐지 오빠한테 막 90도 인사하더라. 도주먹이야 얘. 맞아 멋있어. 어 나 형 형 나 말리지 마. 나 오늘 마토한테 고백할래. 어? 어? 공개 처럼 하겠다는 건 나 장기유방 시키겠다는 거. 아 모르겠어 거. 얘한테 그냥 그래요? 아 똥 묻힐래. 그래. 나 이렇게 당할 수 없어. 영입 표시하자. 아 여러분들 저 오늘 고백하겠습니다. 뭘 고백해요? 아 고백으로 혼내줘야지. 나만 이렇게 당할 수 없잖아. 그냥 쿤이가 고백하면 얘는 이제 시내로 내려가. 너 이제 방송만 하면 이제 쿤마토. 어. 얘는 이제 인간 다시야. 얘가 물면 안 나버려. 그러니까 내려가 버려 시내로. 어? 어 옵티머스 야 프라이 내려가 버려. 인간 다시야 그냥. 내려버려 그냥 얘가. 사귀면은 쭉 내려가. 아 오빠 왜 그래. 어 진짜 그렇지. 아 뭐 어 나 너무 좋아. 콘마토 좀 봐. 아 너무 좋아. 포르쉐. 포르쉐. 나 면허도 없는데 무슨 포르쉐야. 아 이거 한잔 하겠습니다 형님들. 형님들 와 그렇죠. 공식 형님 111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만다리가 안 무너지네. 19금인데. 아 진짜 시간이 흐르는데. 아니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계속 14,000 5,000이었어. 그게 진짜 없나 보다. 아 네. 아니야 볼 거 많아 지금. 아 내가 오빠 싸움 얘기 때 4,000명 나갔어. 맞아 진짜. 킹마토. 어 저 좀. 어 청생. 어 예 고맙습니다. 아 17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입만이 100개 감사드립니다. 너 싸움 잘하는 남자 어때? 나? 아니 나 싸움 잘하지. 아니 그러니까 시비 걸진 않는데 걸렸을 때 지지 않는 남자. 어 난 안 지. 그런 남자 어때? 감사합니다 170개. 웬만하면 안 싸우는 게 좋긴 한데. 어. 순순히 전부? 너 왜 억겨래? 아 네. 아니 봉생이 나한테 방금 패드립 박았다 눈으로. 아 맞아. 어 나 오늘 오빠는 맞지? 진짜 찐이었어. 어 나한테 패드립 빼고 다 박았어 방금. 그래도 수발 좀 들어라. 끝날 때까지는 그래도.
아 수발이라 해요. 쿤이 오빠가 어때서? 아니 진우 싫어하니까. 아니 수발이 아니 오빠 너무 어 존나 어렵네. 왜 가만히 있는 걸 건드려서 아니 오빠 오씨발 나를 프레임 치우고 이제 와서 쿤이 오빠가 어때서? 아니 내가 지금 정신병 오는 게 뭐냐면 쉬어 깔끔해. 진이야 진이야 빨리 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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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려 말려 야 진이야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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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장난은 너무 좋은데 아니 왜냐면 나도 웃겨야 되니까 미친놈이네. 컨셉을 이제 깔건지 도마졸건지 해야지. 아니 시발이야 그거 시발이야 그거 아니 시발이야 어 깜짝이야 가만히 이거 저 진이었어. 어 혼자 먹어. 아 나 방금 짜리잖아 먹었어 우리는. 아, 맞아? 어, 진짜 진짜요 진짜요 CDZ한테 물어봐 우리 진짜 먹었어. 아니 물어봐 돌려봐. 아니 형 솔직히 말할게 존만이요 오늘 네. 잠 좀 자고 나왔어? 어 오늘 왜 아 일찍 일어났어. 진짜? 아침 일찍 일어났어. 약간 나도. 술 먹방 하면서 애새끼들한테 형 약간 붙는 느낌 나요. 자꾸 자기 말해. 아니 자기 공감 안 해준다고 또 자기 형 우리는 같이 가야지 왜 아까부터 어? 어 형 무슨 나루토를 아네모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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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는 걸 안다고 아니, 해야지 나루토 얘기 2시간 전에 한 거 아니야? 와 기억력이 그렇게 좋아 어쩐지 똑똑하더라 오빠 있나? 대가 크잖아 아니 오빠 말 들어가잖아 메모리가 커 아 오빠 왜 그래 그만해 큰일 오빠 그만해 64기가 크잖아 아 오빠 258기가 아, 아, 나 그만해, 진짜, 제발. 나 쿤이 오빠 너무 좋아. 그만 또? 귀여워, 귀여워. 내일부터 시작. 좋다! 아, 근데 형, 뭔가 마토랑, 어, 좋다. 이벤트잖아. 아, 됐나? 어, 만약에, 조순이, 너 두 명 안 사귀면 죽어. 누구 사귈 거야? 둘 다 솔로야. 어, 너무 토나. 안 사귀면 죽어. 그냥 여기서 즉사야. 소주 너무 많아. 야, 어? 너 나한테 폭탄 들리게 하니? 어, 뭐야? 오빠 되게 어때서? 잠깐만. 너가 먼저 말해봐. 어, 잠깐만. 아, 잠깐만. 뭐? 뭐? 아, 뭐? 어, 잠깐만. 우리도 폭탄 돌지게? 우리도 사람인데. 나 화장실 좀 동선. 아, 나. 아니, 갔다 와봐. 아, 잠깐만. 아유, 형. 아니, 우리도 사람인데. 그거는 근데 한 명 골라야지 그래도 그거를. 뭐 그저께까지 무슨 뭐 트위치에서 뭐 사람 구실 못 하더네. 뭐? 무서워? 탕 돌리기라니. 야, 네. 가운데로 가봐. 네. 다시 골라봐. 이 세상에 남자가 단 둘밖에 없으면 나야 만만이 형이야. 편하게 골라봐. 그럼 두 명 각자 장점을 말해주세요. 저도 PR을 들어야 이렇게. 가장 외모만 보고 골라봐. 외모만 보고? 그냥 비주얼만 보고 골라. 자신 있으니까. 너 알잖아. 내가 골라 괜찮아. 우리 니 끝 없어. 어 없어. 저는 태권 오빠가 좋아 좋아. 저희 외삼촌 닮아서 만만 없나요? 근데 솔직히 말 외삼촌 맞지. 외삼촌 닮았으면 진짜 이건 아니야. 왜냐면 이건 진짜 아니거든. 식구 닮은 건 아니잖아. 어 우리가 헐리우드도 아니고 한국인데 동방이지 위해서 식구랑 같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외삼촌 사진 보여줘. 있어? 아, 저희 외삼촌. 아 진짜 보여주면 인정. 외외삼촌 그냥 지금 찍어. 아니 외삼촌이랑 10살 차인데 결혼했어요. 연하고. 맞아? 어. 외삼촌. 아 근데 식구 드립이라 받기가 애매한데. 그러네. 아 그래서 아 나는 괜찮아 왜냐면 마토 오면 되니까. 야 근데 쿤이가 진짜 와. 존만이야. 진짜 야 조쿤이 이제 인기 많은데 너 진짜 실수한다. 왜냐면 이제 역캠 진짜 인기 많은데 트위치 감성 아닌가봐. 아 은은이 얘기하는데 이씨. 아 내 삼촌 사진. 무슨 눈치를 봐요? 아 보여줘 내 아 보여줘 안 되겠다. 보여줘 안 되구나. 아 이거야 씨발. 아 캠 네파 패딩 입고 등산. 네파 패딩 입어가지고 등산 입고. 최고는 등산한 줄 알았어. 어? 아니 근본 없는 얘기는 아니었네. 어, 그래. 좀 있어. 있어. 느낌 맞네. 있어. 느낌은 있어. 아니 이게 뭐냐면 얼굴은 보여주면 그런데 이제 확대해가지고 느낌만? 어. 느낌만? 반만? 봐봐. 요 정도 보여야 어, 그건 보여주면 사람들이 인정하지. 머리. 그렇지. 어. 눈이
아유 신선하네. 야, 와 신기. 너 진짜. 와, 누구래? 어? 누구래? 나. 어 진짜? 나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아 왜냐면 큰일 진짜 아닌가 보다. 아니 채근 오빠가 우리 외삼촌을. 아, 아 어, 진짜 그... 시청자 난리 나서 진짜 똑같아. 얘 외삼촌다. 어 진짜. 이게 정면 사진 없는데 정면이 진짜 잘. 어. 존마도 해 그러면. 너도 골라봐. 어. 세상에 단 두 명밖에 안 나왔어. 만약에 결혼 안 하면은 너가 죽어. 아 어, 좋다. 죽을게. 아 장난 이거 나는. 우리 커니 오빠 보다는 남성이. 그 맞지. 이유가 뭐야 이유가? 갔다 와. 담배 안 피고 와. 아 여기서 피워 그냥. 아 피면 안 돼 여기서? 네? 여기 피면 안 돼. 어 여기는 안 돼. 흡연이야. 아 흡연인가? 여쭤보고 올게요. 어. 마트야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어 저 헛개차. 헛개차? 뭐 먹을? 뭐, 헛개차 줄까? 아! 금연이야? 아 그래? 아니 아파라. 아 요즘은 아 여기 금연 시설이라고 딱 적혀있어. 아우 아 침샌다. 침샌. 아 진짜. 아 근데 쿠니퍼 장난 아니고 쿠니퍼 되게 좋은 남자지. 알지 알지? 쿠니 있으니까 좀 어 좀 말이 많아지긴 하지. 네 쿠니 오빠가 어, 지금 막 다 해주잖아. 분위기도 그치. 잡아주고. 근데 저희 외삼촌도 진짜 최근 오빠랑 완전 닮았는데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엔터테이머 이런 거지? 근데 쿠니는 근데 좀 네. 재밌긴 하잖아. 아 재밌지? 쿠니 오빠 진짜 재밌지 솔직히. 이번에 이적생 방송할 때 완전 재밌어. 어 감사합니다. 뭐야? 바로 사왔어? 감사합니다. 와. 어, 제가 감사합니다. 이거 저랑 동생이니까. 네네. 어, 먹어. 오빠, 오빠. 나 안 먹어도 돼, 나 안 먹어도 돼. 먹어. 응? 아, 먹어. 저는 이 화는 안 먹고. 아, 그래? 화는 안 먹는 거. 어, 그럼요. 먹어. 물 달라요. 근데 저도 화장실 좀. 어, 갔다 온. 2층이야, 여자 화장실. 근데 왜 삼촌 프레임이면 사실상 아예 쿠니하고는 아예 뭐가 없나 보네. 느낌 1도 없나 보네. 아, 그래. 괜찮아. 우리 그 정상이야. 동생이 표정 봐. 아, 미안해. 왜? 물 좀 주세요. 나 어, 뭐 어깨 그런 거 싫어하니까. 물 한 잔만 주세요. 나 봉순이 어금니 깎이는 거 오랜만에 봐. 아, 미안해. 어? 미안해. 다하다. 아, 미안. 내가 너 쿤이 아껴서 그래. 그래. 어. 아, 마스크 좀 말해. 아니, 나 그냥 갔다 온대, 나도. 마스크까지? 응. 응. 아 근데 내가 그때 쿠니퍼 진짜 삐지는 것 같은데? 맞아. 응. 상처 받았어. 아 내가 오늘 진짜 오는 차 안에서도 자기 진작에 꼰대 아니라고 막 그러는 거야. 나도 대답 강요하는 거야. 아니 지는 꼰대 아닌 줄 알아. 왜 나 그치 마토야. 나 실제로는 진짜 꼰대 아니야. 막 이러는 거야. 아 존나 꼰대. 근데 어? 내 오빠 장난하죠? 이러는데 나 저 오빠 어 컨셉이 아니구나 생각했지. 반속금은 더해. 그래 대답 강요한다니까. 아 어. 돌아버려. 저 돌아버린다니까. 아니 근데 우리 옛날에는 어색했는데 요즘에 진짜 많이 펴졌어. 마토하고 어색은 1도 없어. 어, 근데 왜냐면은 우리 진짜 옛날 방송을 봐야 돼. 옛날에 진짜 어색했어. 존나 어색했지. 어 옛날에 처음 만남 때는 나도 적응 못하고 막 말 못 붙이고 막 장난도 못 치고 드립도 못 끼고 막 그랬었는데 어. 오히려 봉준이랑 어색하지 마토랑은. 마토 인정은 어. 아이 감사합니다. 아유 그것도 맞지. 오빠 환 먹어. 난 안 먹어. 왜냐면 경리하고 연락하니까 얘가. 경미 언니도 완전 나 뚜껑이 왜 이래 이거? 아니 취한 게 아니라 뚜껑이 열렸어. 뚜껑 이거 방송에 보였지? 이거 뚜껑이 열렸어. 뚜껑 이거는 막걸리 그래, 아니 이제 뚜껑을 제대로 안 닫아줬어. 어. 맞죠 여러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날려버렸어. 아니 근데 쿤이 오빠 지금 줄 담피나 봐. 아 존나 잡았지. 좀 아 나 지금 내가 너무 했나 여러분? 방송이니까 참았지 좀 빡치긴 했어. 아 빡치긴 좀 상처받긴 했어. 좀 스크래치. 아니 나 근데 다 아 잘 잘했어. 귀여워서 너였으니까 오늘 방송 살린 거야. 너 없으면 노잼이야. 어. 잘했어. 상처 더 줘야 돼. 왜냐면 쿠니도 현실 직시해야지. 현실을 모르고 있어 얘는. 아니 근데 오빠 더하다가 나 진짜 아예 손절당. 아니 더 해야 돼. 어제 무엔터 하냐. 지가 나갈 거야 뭐 할 거야. 아 손절당할 것 같아. 아니 아니야 잘하고 있어. 나중에 인사해도 이렇게 조금만 더 해줘. 조금만 더 하라고. 조금만 더 하라고.
이승훈 좋은 차례일 거 아니야. 아 근데 타격하면 지려. 지린다니까. 아 진짜 지려. 아니 나 센 척 하는데 이게 어려워서 지려. 아, 뭔지 알지? 맞아. 막 겉으로 센 척 겁나 하는데 겁나 어려. 안 돼 진짜 막 비글즈랑 싸우면 다쳐 비글즈? 그 정도 아니야. 원래 아니, 이제 근데... 겁 많은 개가 많이 지죠. 근데 센 척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1라운드에 쓰러져. 아니 내가 나 그때 진짜 웃음 참을라 했거든? 근데 이 오빠가 이 오빠가 내 얼굴을 보면서 얘기하는데 표정이 개 리얼 찐인 거야. 그게 어디 찐잖아. 내가 봤을 때 진짜 한 대 치면 비글즈 3대 1까지 가능했어. 잘했어. 표정이. 그리고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버린 거야. 눈물까지 나는 거야. 내가 웃기면 울거든. 아 나 그것 때문에 쿤이 오빠한테 미안해가지고. 아 좀만 더 해줘. 재밌어. 아니 쿤이 오빠가 그때부터 아 좀만 더 해줘. 안돼 나 진짜 쿤이 오빠 손절당해. 뭔 손절이야. 쿤이 다 아는데 재밌잖아. 좀만 더 해줘. 아니 그래도 쿤이 오빠 팬분들도 보고 있을 거 아니야. 아니 쿤이 팬분들이 얼마나 방송쟁이들인데 막 팬들이. 아 그래요? 아니 쿤 팬닉 민심 좀 볼게. 아니 쿤은 다 알지. 자기 BJ 망가지기도 재밌지. 조금만 더 해줘. 재밌으니까. 좀 이제 방종이니까. 아 그래? 30만 더 해줘. 조금 더 오버해가지고. 아 근데 이러다 진짜 손질 존나 재밌어. 갈증 주는 거 좀 해줘. 갈증? 너 혼자 살 주고 있어. 아니 근데 오빠 나는 옆에 호응 잘해줘야지 그러면. 알았어 최고는 안 될게. 오빠가 호응 잘해줘. 알았어 그래. 해줘. 나 혼자 공격하면은 내가 줘줄게. 양 줘줄게. 옆에서 같이 쳐줘야지. 알았어 그래야 그 표정 변화가 개꿀잼. 맞아. 근데 너무 까기만 하면 안 돼. 중간에 한번 줘야 돼. 한번 이렇게 올려줘야 돼. 아 그렇지. 감 좋다고. 당근 한번 주고 채찍한 세 번 때리고. 아 원래 그래야 돼. 그 마투어 있잖아 마투어. 약간 까면서 갑자기 누가 맞장구 치면 너 왜 그래? 그렇지. 그 마투어. 그 한번 해주고. 그 멘탈 나간다니까 사람. 돌아버리지. 돌아버려. 방송 앞에 있어가지고 쿤이도 약간 자기 세탁하려고. 아 그래. 아닌 척. 척 존나해. 내 생각에는 그래. 봉준이가 더해. 봉준이만 더한다니까 얘가. 아 봉준이 오빠보다 척척 치네. 지긴다니까. 그렇다니까. 마트 몇 번이면 사람들 웬만한 사람 다 그거 나가. 아 진짜로. 아 이게 원래 대놓고 씹으려나 하는 것보다 돌려 까는 게 더. 그치 와 은근슬쩍. 띄워주면서. 아니 원래 그렇게 만들어야 돼. 뭔가 들었을 때 내가 화내면 괜히 나만 예민한 사람. 약간 알지. 선타기. 알지. 공기리 마냥. 르블랑 마냥 그 선 잘 타야 돼. 맞아. 들었을 때 뭔가 기분은 좀 나쁜데 그냥 웃으면서 해야 되는 거. 뭔가 내가 여기서 화내면. 방송 갑분싸에다가 걔 나를 깔 것 같아. 맞아. 아 내가 봉준이 오빠한테 그거 많이 하잖아. 맞아. 봉준이 오빠 방송하다 걔 리얼 삐진다니까. 그 새끼 삐져. 존나 찐대는데 얼굴 구동이 깜짝 놀랐어. 말도 못해 그 새끼는. 그래 나 그때 7만 명 보고 있었는데 내가 월클 했거든? 월클 중에 학고? 그래가지고 다른 그거 삐졌어. 그래 그 리얼 삐져가지고 내가 말할 때마다 탁탁탁탁 이러는 거야. 그거 삐졌어. 그냥 감스트 철구 그 중에 이제 학구라고 해가지고 니가 그래 그래가지고 그 삐져가지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러고서 나한테 뭐를 난 방송 중인데 안 삐져 다 장난이지. 아이씨 나 그런 거 1도 없어. 존나 삐져 새끼 대신 이러는 거야. 그래 난 존나 수발되기 어려워 새끼. 그래 눈치 존나 봐야 돼. 준이 오빠랑 문준이 오빠랑 똑같으니까. 거의 동급이야. 그치? 아 거의 동급이야. 누가 더 심해? 봉준이가 존나 심해. 돌아버리겠어. 아 쿤이 오빠라는 삐진 게 티가 나기라도 하지. 예능에도 말하잖아. 직접이 막 바로지적으로. 그래. 봉준이는 속으로 삭히고 있어. 원래 삭히고 안 말해주고 그냥 아닌데? 착착착 존나 철석해. 이렇게 넘어간다니까. 역겹긴 해. 그래. 쿤이 오빠 만순식이라는 아 뭐가 만순식이야. 아니 나 지금 꼭두각시 아니지? 맞는 얘기하는 건데. 아 그래? 없는 얘기하는 거 알잖아 우리. 아 뭐 없는 얘기 있는 얘기하는 건데 무슨. 맞다. 왜? 들어와. 진짜 리스펙하잖아. 야 오늘 네가 다 살렸다. 민준이 어딨어요? 아니 나 시청자들이 그 얘기하더라. 오빠 아니었으면 다 루즈했을 거라. 에? 아니 진짜로 시청자들이 다 그러더라. 오늘 방송이 너 없으면니까 우리 야, 얘랑 나랑 무슨 했으면은 네가 다른 사람이 있었다. 그래 못 살려. 셋이 있으면 솔직히 뭔 얘기를 맞아? 해. 당연하지. 아 왜? 오빠가 이래서, 컨셉 잘 잡아주고 하니까. 이래서 척이랑 반대. 글로 들어올 수 있겠어? 완전. 네가 한번 좀 매너 해줘. 그래, 에스코트. 야 근데 봉순이가 오늘 아니 좀. 조순이가 오늘 의상 진짜 신경 쓰고 왔어. 조순이가 지려. 의상 선택 지린다니까. 홍대 감성으로 금은 입고 와가지고 조순아 좀 안쪽 들어가. 좀 약간 조순아 손 좀 챙겨주라. 땡겨줘. 그리고 어르신
아이고. 어. 축구했지, 유도했지. 아 맞네. 축구 아. 맞아. 그 봤어? 어 그 풋살 대회. 오 봤어? 우리 봤어? 그건 봤어. 아 풋살 대회 봤는데 나를 못 봤다고? 아니 내가 풋살 그렇게 안 좋아해서. 그렇지 안 좋아할 수 있지. 안 좋아하면 안 보지. 그렇지. 인정? 볼팅이 없네 진짜.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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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자 입장에서는 이제 공차기 솔직히 그렇지. 공 갖다 뭐 하는 건지 하고 하잖아. 아 우리도 하자. 뭐? 세상에 여자가 단 둘이면 누구 만날 거지? 다 골라봐. 예? 아 다 골라봐요. 뭘 골라봐요? 마토랑 보고. 아 내 형 형 근데 하기 좀 그렇죠. 마토 마토. 어? 오빠! 왜냐면 마토가 아니 봉수 아니 봉수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마토가 좀 뭔가 생활력이 강할 것 같아. 뭔가 독사 같잖아. 존나 독사 같아. 그냥 죽을 그냥 굶어 죽으려는 아니야. 어떻게든 찾아올 것 같아. 뭐 먹이 같은 거를 먹이나 아니면 불 같은 거 악재같이 필 것 같아. 어디 막 그냥 무기도 떨어지거나. 아니 나 의외로 끈기가 없어 난. 진짜. 어 오히려 봉순이가 척척이지. 쿠디는? 저는 말해 뭐예요. 봉순이죠. 저는 이런 나긋나긋 저는 청각에 되게 예민해요. 아 목소리. 저는 땡땡대는 여자는 죽었다 깨라도 못 만나요. 내가 피곤하고 지쳤는데 아빠 땡땡땡 그러면 근데 이렇게 어? 오빠 술을 타라까 경기 그잖아 발작이야 지금. 어 너무 땡땡대는 거 맞춰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진짜 이렇게 나긋나 어 어떤 사람 어떤 뭐라고? 아니 백마토 백마토 뭐 아, 빽빽거린다고 어, 백마토 어이구 어이구 어, 어, 싫어 아 저희 한 잔 더 가실까요? 빈병을 치우고 소주 있어? 아 소주 얘기다 봉수이처럼 약간 조용조용한 스타일이라구나. 나긋나긋한 사람 좋아해. 편안해지는 교양이 제가 저번에 교양. 소맥 한 번도 안 타봤는데 어? 주는 대로 먹을게. 봉순이 술이라면. 그리고 봉순이는 이제 술 적당히 또 조절하면서 먹어. 한 번도 안 타봤는데 너 뭘 좀 아는구나. 한 번도 안 타봤는데 술을 왜 1대1 아니야? 괜찮아. 아 근데 너무 맥주 좀 많이 달아야겠다. 좀만 따라. 어 맥주를 맥주 더 많이 다 따라. 더 1대1 맥주 그냥 다 따라. 어 1대1은 힘들어. 너무 힘든데 이거? 어 두 번에 나눠서 먹어야 돼. 두 번 나눠 먹어야 돼. 오 괜찮아. 뭐, 쿠리가 잘 안 취하긴 하는데 그래도 굳이 모르니까. 안 취하죠. 아니 솔직히 근데 취해. 솔직히 취할 아까 벌점은 그래 뭐야. 취하려고 술 먹는 거잖아. 아 당연하지. 근데 누가 멀쩡하려고 술을 마셔. 나 지랄하려고 술 먹는다고 생각하거든. 나 영화 속 명대사가 있어. 이제 영화는 영화다 해서 야 이 새끼야 지랄할 수도 있지. 지랄하려고 술 먹는 건데. 아 진짜 명언이다. 맞아? 맞지? 미안해. 맞지? 아니 근데 내 맞지? 야 이 개새끼야 인생 좌우명이야. 맞지? 어 지랄하고 싶잖아 짜증나니까. 당연하지 지랄하려고 술 먹지. 그러니까, 왜 마셔 술을? 이해 안 되는 게 술 먹고 점잖아래. 당연하지. 씨바 집에서 한복 입고 이러고 있지 왜 바뀌어서 술을 그래, 먹어. 그래 집에서 그냥 혼자 마시지. 지랄하려고 나와서 먹는 거 아니야. 뭔가 일탈하고 싶어. 그래. 어 버퍼 있네? 버퍼 걸려나? 빨핑이 버퍼 안 흘리는 거 같은데? 야 그래도 저기 마토가 그래도 저기 쿠니하고 뭔가 맞네. 지나가는 버퍼인가요? 잠깐 움직여 드릴게요. 버퍼 없나 본데? 아니야 여기 빨핑 떴잖아. 방송쟁이야 그 와중에 또 보고 있어. 살짝 외부 그 느끼게 해줘야 돼. 내가 야 쿠나 넌 마토하고 어떻게 세대 차이가 막 띠동갑인데 좀 공감대가 있네. 아니 나는 저는 내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아프리카에서 MC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 때문에 나 솔직히 말해서 아 여러분 놀리지 마요. 저 인성 X같은 새끼예요. 사실 저 되게 나쁜 놈. 안 놀라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아무도 안 놀라 여러분도 몰랐죠? 여러분도 사실 여러분도 놀랬겠지만 저 되게 나쁜 사람이거든요? 근데 MC를 하고 아 안녕하세요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미지가 되게 좋은 사람으로 바뀌었더라고. 알아요? 아니 농담하는 거지. 아이 농담이 하는 거지 다 알겠냐. 너 깜짝 놀랐다니까 왜 이렇게 착하지? 아니 아니야
나 되게 나쁜 사람인데 어쨌든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보다 아니, 그러니까, 되지. 애기가 그러니까 나 마투하고 니하고 그러니까 뭔가 12살 차이인데 그런 선이 없다는 거지 벽이. 뭔가 순수한 건 좋아요. 가식 없는 건 진짜 좋아. 나는 사람들이 너한테 토카우터라고 뭐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다 카우터 아니에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삼성전자 배터리 충남 울산 지점 본부장하고 똑같이 대하냐고. 다 다르잖아. 오히려 얘는 순수한 거지. 인정? 인정. 응. 순수한 마초를 위해. 오케이. 자, 위하여. 사랑해요. 네. 난 그게 너무 좋더라고. 진짜 쌍년들을 알죠. 잘 나가는 사람 보면서도 알람방 끼고 못 나가는 사람 보면서 알람방 뒤 돌아서 담배 피면서 아, 학고 새끼야 말 존나 많이 거네. 얘 안 그러잖아. 난 남용 안 해. 얘 대놓고 무시하잖아 앞에서. 난 이런 거가 난 좋더라고. 야 이거 맞아. 돌려? 나 싫어하는 거지? 돌려서 얘기하는 거야? 미안 미안 그만. 칭찬이야? 아이 뭐야. 난 친해지는 거 시청자수 없이 친해져. 나는 사석에서 친해지는 거 진짜야. 이거 봉준이 오빠도 알아. 근데 마토 진짜 착해. 아니야 아니야. 아 나는 나 유명한 사람이랑 친해진다 막 이런 거 없어. 없기는. 진짜야. 아 진짜 이거 진짜야. 이거 봉준이 오빠도 알아. 아 근데 마토야 근데 그건 아니야. 너 디오님이 너 불렀어. 또 디오? 아 그건 팬이잖아. 근데 나랑 그냥 유명한 아이돌 그룹 네, 이런 데도 나랑 배경이 배영이 볼 수밖에 없어. 나랑 상관 안 그럼 동시에 감스트랑 나랑 한잔하자고 연락 왔어. 누가 친한 오빠랑 먹지. 감스트인데? 근데 감스트 오빠랑 사석으로 친해진다고 내가 급급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 진짜 감스트 오빠랑 나랑 동시에 연락 오면 나한테 올 거야? 응. 오빠랑 더 친하니까 지금. 근데 나는 그럴 거 같아. 만약에 얘가 감스트한테도 동시에 연락 왔다고 내가 들었으면 나 거기로 보낼 거 같아. 우리는 보내지. 왜 맞죠? 방송도 아니고 왜? 왜냐면 맞죠? 형 어떤 마음인지 알지? 아, 우리 보내. 마토야 우린 다음에 먹어도 되니까 아. 스트가 널 불렀다면 진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야. 아. 우리는 맞아 그거야. 어떤 이유? 타박한 거. 내 옥규 입장도 이해돼. 근데 옥규는 그때 중요한 자리긴 했어. 왜냐면 그 처음 보는 BJ들하고 소개받는 자리긴 했거든. 근데 그 술자리가요? 그 술자리다. 걔가 좀 BJ들하고 친하다고 해서 부른 거. 형 근데 BJ랑 친하게 지낸다는 거에 형은 동의하는 편이에요?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BJ랑 친하게 지내는 거. 장단점 있는 거 같아. 친하면은 뭔가 어디 행사 갔을 때나 합방 갈 때 편하긴 하지. 좀 맞아, 맞아, 맞아. 드림 달리기도 편하고. 맞아, 맞아, 맞아. 왜냐면 불편하면 좀 말하기도 조심스럽잖아. 맞아, 맞아. 호구조도 다 해야 되고. 근데 그 대신 반대로 너무 주목하기에는 좀 남는 건 없어, 사실상. 맞아. 내가 막 한 1년 내내 망나니 짓거리 많이 해봤거든. 막 진짜 막 방송 꼬부도 많이 만나보고 막 했는데 아, 남는 건 없더라고. 케이토 싸움이라서. 저는 진짜 두려운 게 웃긴 얘기인데 사람이랑 친해지는 게 좀 두려워요. 뒷말할까봐? 아니요. 그러니까 포함인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랑 친해지면 내가 그 사람이랑 친하니까 편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내 치부 같은 것도 다 공유하잖아요. 어느 순간 친해진 사람과 제일 많이 다투고 친한 사람일수록 더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게 바보 같은 건데 배부를까봐 밥 못 먹는 것 같은 거잖아 인간관계에서. 근데 인간관계가 고작 34인데요 어렵더라고요. 어렵지. 그러니까 친해지면 아 내 그게 또... BJ라서 해. BJ라서 그래. 뭔가? 또 자? 내가 얘기하는데 또 자? 너지 형 그만 빠세요. 알았습니다. 알았어. 아 오케이. 이거 일리 있는 얘긴데 나는. 근데 그게 좀 두렵더라고. 근데 방송할 때 됐구나? 뭘 방송할 때 돼요 형? 12시도 아니, 안 됐는데. 아니 그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 보니까 좀 아니야 아니야 형. 아니야? 아 그래? 그런 생각 하지 마. 이제 시작이 돼. 근데 맞는 얘기긴 해. 근데 방송으로 주소지 올라올 만해서. 네 맞아요 이게. 그래. 텐션 오르지 못해. 우리가 7시부터 했나? 7시부터 해가지고 12시까지 우리 형 마토랑 저는 2시부터 야 진짜 힘들다. 아, 이걸 피테전을 하기에는 힘들어. 아 근데 나는 약간 좀 선배 BJ분들이 막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 솔직히 좋아해. 진짜? 어 난 안 들리지 않아? 아니 근데 나는 그거지 방송 컨셉으로 얘는 싫어하는 거지. 난 그런 거 되게 좋아해. 아 진짜? 나는 나 약간 좀 그 되게 인생 명언 같은 걸 좋아하거든. 근데 했던 얘기 반복하는 건 싫어해. 그럼
그거 맞지? 그거 맞지? 왜 나 내 눈을 보고 어 아니 아니 그냥 아니 나 책 좋아해 교훈 같은 거 근데 했던 얘기 반복은 근데 아니, 이 정도면 고치자고 하는 거야 우리도 고쳐야 돼 구나 고치자 아니 오빠 말고 그냥 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런 거는 마트 한잔하자 어 한잔해야지 마트 한잔만 공순이 뭐 네? 필요한 거 없어? 저요? 구나 우리 그래도 그래 형 미안하다 야 반복했어 방송 중에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미안하다 야 뭐가 미안해요? 반복해서 뭘 미안해요? 아니, 오빠는 안 했어 아 그래? 아 청년들이 없지 나는 반복이 아니고 강조야 야야 네? 왜요? 그냥 왜 갑자기 흠모룩해졌어요? 왜? 누가 그래? 나 왜? 왜? 아 오빠는 안 했어 너 막말로 응. 막말은 아니지만 너 솔직히 말해서 나한테 방송 대상 같이 가자고 나한테 그랬지 오늘 오빠가 너도 와야지 무엔턴데라고 했잖아 나 안 간다 했는데 아, 오빠가 그랬잖아 아 그래서 그런 거야? 나 또 얘가 나한테 기대는 줄 알고 아 내가 또 그런 생각했거든 아 무엔터 중에 유지영이는 나한테 제일 기대는구나 아 아니었구나 아이씨, 아 내가 너 시사진 가 이러고 아 오빠 전 안 가죠 상 안 받는데 이랬대. 와야지 무인턴데 너 이쁘게 하고 와서 오빠들 꽃다발 줘야지 아 오빠가 티켓 주면 갈게요 이랬는데 그건 맞는 얘기 했네 아 그거였어? 어 너 오빠에게 들으니까 가가지고 꽃다발 줘야지 아 너는 가야지 없었어? 근데 아니 나는 상을 안 주는데 가면 괜히 막 뭐라 해야 되지? 막 BJ 또 뒤풀이 하고 그러는데 괜히 막 눈없애 눈치없이 낀 새끼 약간 어떤 눈... 새끼들 그런 말을 해? 아니 나 혼자 스스로 그런 생각을 어이. 해서 죽여버려 어. 애도 약간 꼰이 있네 그래. 어, 그래가지고 꼰이. 괜히 가가지고 막 좀 시청자들 눈에 늘보도 얘기해? 응? 뭔데? 아까 어. 태훈 오빠 만만 오빠한테 뭐 말하려다 말했잖아요 방송 중에 얘기해서 미안한데 어우 나 그걸 기억했네 나 까먹었었는데 지혜 너무 궁금해가지고 형 이거는 사실 방송 끝나고 얘기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걸 좀 느꼈어 방송 키고도 얘기해야 되는 것 같아 시청자들도 알아야 돼 어. 형 나 형한테 최근에 더 편하게 하고 있는 거 알지? 어 맞아 기분 안 나빴어? 너무 좋아 괜찮아? 너무 좋아 반말도 하고 막 중간 체크하는 거야 욕도 하고 왜냐면 알죠 우리 모메킴 생일 파티 때 얘기했거든 저희 끝나고 얘기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만만이 형이 뭐 이런저런 얘기해서 그 다음부터 저희 카톡이나 이런 것도 조금 말 좀 짧게 하고 했는데 그리고 아니 모르는 사람 위해서 한 명 설명을 해야 돼 왜냐면 아 그래 제가 그때 그러니까 비글즈랑 제가... 비글즈 합방을 했어 어, 어. 했는데 너무 걔네? 행복해 보였어? 응. 그냥 그 어, 선이 어. 없어 응. 벽이 없으니까 나는 이제 무엔터 나가면은 좀 무조건 1인분 해야 된다 그리고 좀 선이 있었거든 얘랑도 그렇고 맥힐도 응. 너무 까뜻하게 하고 끝나면 90도 인사하니까 김윤다랑 봉주이도 그렇고 봉주이 응. 끝나면 핸드폰 보고 있고 아 맞아 맞아 끝나면 말도 안 걸잖아 어. 그럼 이제 끝나고 야 나 갈게요 어, 아 들어가세요 형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90도 인사하니까 그래서 응. 좀 선이 있잖아 너랑 나랑은 없는데 응. 근데 그걸 얘기했거든 그때 방송 중에 야 좀 응. 이거 좀 없애자 너무 또 얘랑 나랑 차이가 날 차이가 안 나니까 너무 또 나보고 형님이라고 하지 말아라 좀 맞지 나는 근데 되게 편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얘기 듣고 너무 미안한 거야 존내 한다고 한 거야 오빠 아. 입장에서는 막 그거 되게 편하다고 한 거였는데 만만이 오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조금 근데 어, 바로 다음날부터 내가 야 경마나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아, 맞지 뭐 형은 느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무엔터 단톡에서 조금씩 만만이 형님을 빼고 만만이 형 경만이 형 형 뭐야? 어. 뭐예요가 아니고 조금씩 했는데 이것 또한 내가 꼰대를 맞는데 형이 한 2주 지난 시점에서 혹시나 형 제가 좀 선넘는 아이 분이... 너무 좋더라고 나는 맥기도 편하게 하더라고 형아 맞아 맞지 아 어. 그래 그래서 형 우리들이 한잔하시자 형 나는 한 번을 상상을 못했어 이렇게 아니 오빠도 만만쿤이라 불러 뭘? 만만쿤 어른들 그... 얘기할 때 빠져라 잠깐만 맥주 빨피 안 떴지? 넘어가야 왜냐면 무엔터가 좀 약간 뭐 없어야 돼 선이 우선 뭐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나름 따지고 보면 중간 딸이더라고요 맞아 봉준이가 막내야 우리 수장이 막내야 선이 없더라고요 무슨 이렇게 짠을 그래가지고 아니 오빠가 그랬잖아 내가 이렇게 이거. 했어 아니 어떻게 보면 형 같아 잠깐만 잠깐만 맞네 듣고 보니까 형 뭐야 왜 두 손으로 받아 습관 돼서 그래 어. 아 저 빨핑이 계속 도네 데이터인데 그래? 근데
막 펑 이런 사람 없는 거 보니까 자꾸 펑치네. 근데 잘 살짝 열어봐. 근데 잘 하다가 왜 저렇게 되는 거야? 잘 되다가. 그러니까 잘 되다가 왜 그래? 실장님. 손님 많아져서. 여기 와이파이 주소 하나만 사람이 받아봐. 많나? 아 그러면. 어 맞아. 사람 많아져서 막 데이터 많이 쓰니까 그런 걸 수도 있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안 들리겠지만. 아, 잘 되다가 좀 왜 그래? 아 근데 분위기 좋다 이러면 또. 아 형 근데 뭐 빨피니까 얘기하자면 시청자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제 우리끼리 얘기해봤자 맞아. 그걸 모르는 애들은 또 스트레스 또 주니까. 이제 괜찮다는데? 아니 저 빨피 힘드는 건 뭐 문제 있어. 아프리카 애들이요. 아니 아니야 빨피 나서 요 그거는. 와이파이 잡아왔어? 네. 비밀번호 여기. 딜레이 왜 이렇게 심한 거지? 와이파이 잡았습니다. 됐어. 죄송합니다. 다시 둬야 돼. 나갔다가. 아이고. 나는 근데 뭐 여러분들 지금 뭐 우리 뭐 시청자 뭐 얘기하지만 만달이 유지해준 것도 너무 고맙고 정말 방폭이 오래돼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좀 이게 맞나 내가 뭐 짧게 얘기하지만 뭐 좀 그렇잖아.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알았죠? 다 들었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제 얘기 듣고 여러분들 느낀 건 어때요? 네. 맞아요? 그럼 됐어? 됐어. 맞아? 나는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먹었으면 됐다는 거지. 오케이. 좋네. 내 이럴 때 얘기하지 언제 얘기해? 인정? 그러게 내가 한 얘기 뭔 얘기하는데. 아 만만이 오빠랑 원래 좀 벽이 있었다가 이제도 서늘어졌. 벽이 있었다며. 그래서 술자리에서 얘기했다며. 없었어 김치나. 너 맨날 만만이 형님 형님 이러면서. 없었어 김치나. 왜 없는 얘기 지어내. 그러면서 방금 그랬잖아. 아니, 안 듣는 척하면 다 들었네. 어 벽이 허물어지면서 친해졌다고. 예? 어 그런 거 시청자들한테도 한번. 그래 만만이 형님. 없다니까 그런 거. 좀 선을 넘는지 안 넘는지 중간 체크라고. 예? 열 번씩 얘기해서 다 쳐들었어. 김치가 빨라. 그래. 난 딱 그거야. 되게 나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을 한 번 듣고 그 이상 흘러. 아 한 갖고 왔어? 어 여기 놔두기. 한 번 더 여러분들 방송 터지면 만만이 형 거 이거 통신사 어디래? 응. 어디야? 네, LG 저 SK니까 바로 갈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미리 로그인해놔요. 아니 로그 해야지. 쿠나 마무리해야지. 어디까지 해? 예? 마무리해야지. 아 마무리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난 안 괜찮은데. 네. 뭐 언제까지 해? 방송? 어 아 맞아? 상관없어? 저는 하고 싶은데요. 아 형 왠 줄 알아? 그냥 우리가 이렇게까지 진하게 술 먹어본 적이 있나? 없어. 방송 끄면 어차피 다 뿔뿔이 흩어지잖아. 맞아. 그게 아쉽더라. 근데 나는 이게 물론 방송 켜고 얘기해봤자 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마저도 함께한 시간 아닌가? 맞아. 그게 좀 소중하긴 해. 왜 끝나면은 진짜 비즈니스야. 끝나면은 뒷풀이가 우리는 안 하잖아. 다 가버리잖아. 일도. 아니 막말로 오늘 술 먹고 마트 좀 취하고 실수하면 어때? 내가 형한테 실수하면 어때? 형이 우리한테 실수하면 어때? 그게 무엔터고. 그렇지. 우리인데. 그렇지. 근데 이게 우리가 따지고 보면 여기서 틀 이미지가 생긴다니까. 애들이 말하는 틀 이미지가 뭔지 알아? 눈치 몸살이잖아. 눈치 보고. 몸살이잖아. 우리 나름대로 사고도 좀 치고 사고 큰 사고 말고 뭐 때리는 거 말고 하자. 그래 그래. 그럼 조순이는 보내자. 12시 네? 되면. 그럴까? 12시 되면. 근데 조순이 안 가고 싶을 듯? 아 그러네. 눈치가 안 가고 싶네. 내 하는 거 보니까 너 눈치가 빠르다. 조순이 안 가고 싶지. 안 가고 싶네. 오랜만에 왔고. 그치 가고 싶어? 오늘 존나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오빠들 그렇게 재밌나 봐. 근데 제가 지금 11시 30분이잖아요. 제가 봐서도 F 끄는 게 맞다 싶으면 저도 끌게. 오케이. 저 정신 차릴게. 여러분들 그건 나 지켜줘. 나 한 번도 술 먹으면 나 성주신인 거 알지? 근데 내가 여기서 한 번 더 오버를 가려고 하는 건 뭐냐면 오랜만에 오늘 채팅 그런 얘기 많았어. 와 이 조합 재밌다. 어 재밌다는 거 많았어. 오늘 통화가 너무 재밌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끄는 것도 좋은데 좀만 더 가져가면 더 좋을 것 같고. 오케이 그게, 오케이. 예,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이건 이해해줘. 우리가 웃기려고 그런 거 안 할게. 막 억지 질문하고 야 마토야 오빠랑 하길래 막 펜션 짜리 찍자. 안 할게요. 여러분들 좀 쳐줘도 이해해줘.
맞지? 인정. 근데 우리 가 좀 솔직히 시간도 늦었고 진지한 얘기 해보자. 나 지금까지 늘 진지했어 이년아. 네가 형을 가지고 지금 장난쳐서 그러지. 한잔하자. 근데 마트야, 근데 너 들어오고 나서 근데 이거 진짜 잘못된 버릇이야. 뭔지 알아? 빈잔인 거 알면서 이렇게 드는 거 있지. 이거는 나 빈잔인데 왜 안 따라줘라는 거잖아. 네가 빈잔인지 알았으면 빨리 어디서 가져와서 너한테 따라야지. 이거 내가 알려주네. 줘봐. 이건 내가 알려주는 거야. 형들 이거 내가 알려주는 거야. 아니 꼰이 아니고 형들. 형 어우 이 꼰 올라와 버리네. 그건 맞아. 근데 이거 맞아. 너 어디서 이러면 진짜 바로 대가리 맞아. 그건 잘못된 버릇. 얘기는 뭐 따라달라는 거야? 아니, 얘가 만약에 지방이었지 이건 선배들 맞아. 아유 그럼 그 뜻이 아니라 목포였으면 세발 낙지로 맞고 임마. 목구멍에 아니 근데 다 알려줄게. 빨판 그 뜻이 아니라 이렇게 가려서 잔 있는 척 하려 했어. 먹기 싫어서. 먹기 싫어서? 근데 형들하고 먹을 때는 자리 비는 것도 싫은데. 따라달라는 뜻이 아니었어. 먹기 싫어서? 오빠들이랑 맥주. 술을 먹는 건 너무 좋은데 저 비싼 사케를 먹고 싶었어. 내 말은 그래? 어 비싼 사케를 먹고 싶었다고. 내 말은 술을 먹기 싫은 게 아니라 소주 먹기 싫다는 맞아? 거. 맞아? 마토가 오늘 진짜 몸 존나 살인다. 형 사케 갖고 말장난 한번 해주시죠. 갑자기? 아 사케 너무 맛있다. 네가 오늘 사케? 응. 아 사케 이거 250 250? 25. 나한테 드립 친 거였어 방금? 사케가 뭐야? 쿤이가 시켰어. 사케가 뭐야? 네가 사라고. 쿤이가 시킨 거야. 불 끄고 해야지 이거. 가스케. 씽. 에휴 씨발 켜라. 요 존나 먹겠네 채팅창. 아이 근데 개 비싸긴 하다. 25만원 그래. 안녕하자고 봉순아 너무 3시간 내내 그 잔이네? 예, 난 잔이 작으면은 원상원상 근데 봉순이한테 개인적으로 오늘 좀 미안한데. 뭐야? 나름대로 우리가 셋이 무엔터다 보니까 아 좀 근데 오늘 봉순이가 존나 캐리한 거 맞아. 왜냐면 봉순이가 옷 다 사주고 봉순이 없었으면 사실상 귀중한 데가 없잖아. 아. 다 채웠죠 이거. 이거 다 채워줘 이거. 시청자 중에 비주얼 담당이다가 게스트. 존재감이야. 존재감 장난 아니야. 그래 얼굴 자체가 존재감이야. 그럼 맞지. 쿠리가 예쁜 거 알아? 저요? 알지. 모르면 불하지. 괜찮? 알아 몰라. 그 불하긴 하지. 알겠지. 모르면 불하지. 이건 알지. 쿠리가 좀 봉순이 같은 스타일 좋아하는구나. 너 좋아해요. 이렇게 나긋나긋하고 눈 처지고. 눈 처진 건 모르겠는데 저는 사람 자체가 처진 걸 좋아해요. 너 성격 아, 그냥 차분한 스타일. 저도 사실 방송이라 억텐 이제 원래 사람 되게 처진 사람. 알아. 예. 땅군님 510개. 아, 땅군이야. 아, 봉순이는 오늘 전자녀로 왔구나. 그래, 그런 식으로 풍선이 읽어줘. 그치. 채팅 글까지 읽어줘. 100개 이상은. 너 꼽주는 거야. 그래. 땅군님 510개. 오빠들 우리, 오늘 화이팅. 우리 빠르다니서 22살 애들 너무 웃기긴 해. 이러네. 내가 아, 언제 빠르다니 더 웃겨 진짜. 내가 언제 22살 애들이랑 술 먹어. 빠르다 형들. 아 세상에. 아, 좋네. 아. 왜? 응? 아 너 오늘 옷 너무 이쁘다. 맥심 잡지 막 그 이런 빠르 이런 공장 같은 데 일하는 시절 많아서 내 방송에 어르신들이. 내 나이 또래가 많아서 40대 30대 마도군 귀여워요 올라왔다. 마도군 귀여워요 이러네. 마도 양이라고 해주나 그래도 남자. 와 고마워요. 마도 군이야 이거 형. 감사합니다. 나랑 엮은 거잖아. 토마토 아쿠 자동이다. 강태해줘. 그러네. 악성이네. 악성이네. 마도군 빠루다니 아니었네. 위장 빠루다니야. 위장이었네. 하 참 아니 왜 또 왜? 아 무슨 뭐 못 보고 왔어? 아니 이게 난 좀 자존심 상하는 게 왜? 마치 뭐 내가 우리가 무조건 뭐 젊은 여자애들한테 미친 것처럼. 아니 딱 얘기할게 마토야 관심이 없어. 어? 아 네가 뭐가 있어? 인기가 있어 뭐 없어 뭐가 있어 뭐 튀어나오기로 했어 뭐 했어? 귀엽잖아. 어? 아 진짜? 응 귀엽긴 해. 아 이게 진짜 연기가 존나 안 되네. 와. 아 근데 진짜 딸 나오면 이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마토가
묘한 매력 있어. 진짜. 차라리 나보고 암내 같대. 암내? 암내가. 아니야. 역겨운데 계속 맞고 싶어. 약간 네가 배꼽 빼 갖고 배꼽 빼 갖고. 어, 너야 너 암내 같아. 어, 계속 맞게 돼. 어. 역겨운데 계속 맞게 돼. 맞아, 맞아. 인정, 인정. 맞아, 맞아, 맞아. 어, 그런 건 있네. 중독성 저 중독성 좋대. 우리 봉순이는 팬들이 뭐라 그래? 봉순이 어떤 매력 때문에 방송 많이 본대? 누가 다리 떠냐? 안 떨지? 떨지 마라. 아, 만만히 오빠가 했어. 멈췄어, 말하지 마. 답답하다고 그래요. 어? 나무늘보 같은 답답하다고. 아, 답답. 너 진짜 느려서 나무늘 봉순이야? 진짜 느려. 느린 듯한. 아, 그냥 뭐가? 아, 그냥 생각보다 어, 좀. 맞아? 어, 맞아, 맞아. 아,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아, 내가 뭘 테타스키 안 넣어. 옛날에 우차사의 태가. 응. 어, 몰라요? 태가. 몰라. 태가? 태가! 아, 알아, 알아, 알아. 자연이야. 아, 느려가지고. 내가 바보 왜 이렇게. 어, 나 클령이랑, 클령이도 약간 나무늘보 닮았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어, 맞아. 둘 다 나무늘보 상이야. 우리 어제 디코 했는데. 나무늘보는 나무늘보였어. 아. 둘 다 말이 느리구나. 어. 둘 다 느리고 행동도 느리고. 그럼. 오, 존나 빠른데? 아, 아, 이제 잡네. 아니, 이거 앞에 가네. 아, 요즘 살짝 때렸어요. 찌때리네. 아이, 어. 오빠 살짝이랑 맞는 거랑 다르지. 아유, 살짝 때렸는데. 아니, 오빠 비글즈도 한 방에 쓰러뜨리는데 아프지, 아, 오빠. 이건... 오빠 세잖아. 아, 그럼 저도 한 대. 진짜요? 진짜 세게. 야, 주먹은 세게. 아니지, 봉순아. 아니야, 빠대기도 돼. 빠대기도 돼, 빠대기도 돼. 돈이 맛살 많으니까. 아, 봉순아, 그렇지. 봤어? 주먹 쪘는데 아프게 하려고 빡키는 거? 아아아 봤냐고 방금! 네, 어, 아니, 아 진짜요? 하면서 이렇게 된 거 소리 클수록 재밌어. 아 나 괜찮아 해. 더 아니, 좋아하지. 쿠리팬들 좋아하지. 아 차라리 딱 따면 고막 안 나가게. 아! 이만 하면 안 돼? 아! 아이 기다리게 해줘. 세게 때려 한 번에 끝내. 세게 해야 돼. 한 번에 끝내게. 나를 생각할수록 세게 때려줘. 와 아니 귓볼 떨리더라고. 아니, 아니 생각까지 들었네. 아 눈가까지 때려버리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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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한 대 찰지다. 여기를 때려야지. 아 아니 딱 좀 때리고 끝내는 그런 건잖아. 어 잘. 달팽이가 나가네. 어 눈가락. 야 너 빠르네. 잽싸. 야 빠르네. 나무늘보 아니야. 치타네. 어. 치타 순이네. 아우 나 재밌었으면 됐어. 재미없네. 어. 둘도 한번 해보실? 갑자기? 한 대씩 두고 받아? 뭐야 형, 여자한테 먼저 맞아. 난 형. 머리 치잡아. 형은 먼저 맞아. 맞게 맞아. 야, 맞아. 아니 갑자기 왜 때려? 아니 때린다니. 스킨십. 스킨십을 누구? 만만아, 올해도 고생했다. 내년에도 잘하자. 약간 뺨톡톡톡톡 이런 느낌. 오빠가 먼저 시범 보여줘 그럼. 어? 뭐 이런 거? 형님. 형님 쉬고? 형님 턱. 아니 오빠! 왜? 술 먹자. 어? 술 먹자. 이거. 아 그래? 왜? 죽었어. 아. 내가 건배 살게. 요즘 유행하는 말이야. 오 오빠 술 없어 미안해. 아 그렇지 이런 거지. 오 미안 못 봤어. 도가 많이 배워. 야 많이 따라. 야 뭐야 황제야 거의. 양 옆에서 그냥. 아. 진짜 쿤이 애들 많이 생각한다. 자식 농사 이런 말 아니야. 그러니까. 아, 네. 요즘 아까 유행했다. 내가 방송 초반에 알려줬던 거야. 청바지. 청춘은 바로 지금이다. 여기 is born right now. 와 오빠 진짜 최고다. 너 오빠처럼 이렇게 건배 잘해주는 사람 처음 봐. 맞아. 맞지. 잘해. 어 맞아. 아 나 이런 거 기분 너무 좋아. 한 잔 더 해. 저 봉자면 한번 말해도 되나요? 짱구님 200개 묻혔어요. 야 짱구님 감사합니다. 짱구 형님 감사합니다. 한 잔 더 해 봉순아. 맥주. 아, 진지한 얘기하자고 연장 방송인데. 아, 한 잔 더 해. 나 기분 좋아. 쿤이 오빠 내 쿤이 너무 잘 맞춰. 템프로 가면 여자애들이 이렇게 매겨요. 맞아. 뭔 줄 알아? 응? 아, 장난. 아니 그게 아니라 빨리 취하게 만든다. 집까지 빨리 취하게. 그 뜻 아니었어? 술을 빨리 비우려고. 아, 그 뜻이야. 봉순아 오해하지 마. 너한테 그런 드립을 치겠냐? 에이. 아니. 빨리 취하게 해서 집 보내려고. 이게 봐줘. 내가 시킬게. 아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토마토로 내가 한번 짝해도 될까? 아 그럼 지금 오니까 이거 맥주 받고. 마토하고 진짜 쿠녀야. 네? 너하고 맞는 거 같아. 아 형이 왜? 나하고 맞는 줄 알았는데
아니 케미가 맥주 두 병이랑 컵 그렇게 아니다. 케미가 몇 개 만데? 아니 그러니까 방송. 아 오빠 토마토 토. 토할 거면 마. 마녀라. 토. 토 하고 와서 먹어라. 아 너무 좋아 진짜 대박. 잘 받아줘. 오빠 안 맞아? 아 예? 아 쫄? 어 지금 다 소주인데요? 아 이건 아니지. 다 소주인데요? 나 근데 난 뭐 나 이렇게 먹을게 그러면. 네가 난 뭐 맥주야? 네가 아니 마조님 네가 나한테 쌈 제시어 토마토처럼 청바지처럼 제시해서 내가 그거를 못하면 먹을게. 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니까 인정? 어 그래 그래. 오케이 그래. 오케이. 오케이. 나플레. 예? 나플레가 뭔데요? 나플레옹에서 옹 패스. 세 글자라길래. 나플레옹에서 나플레. 어, 세 글자라길래. 나 나플라 내 내포 줄 알았어. 나플레를 어떻게? 해? 나플레라. 못했다. 아, 네. 아, 눈 띄워봐. 나가 누군지 알아? 이 씨벌려나? 티! 인형이 나를 모르는구만! 플래티넘이 더 웃겼겠다. 짠! 레 한잔 하겠습니다. 예. 너 아직 안 했는데 그걸 끊어버리네. 아, 플래티넘이 더 웃겼어. 이거 병따개예요? 어렵긴 하다, 삼행시. 이거 따개야, 그거. 따개. 아, 근데 나 이번에 토마토랑 합하면서 내 아저씨도 다 뺏길 듯. 아, 오빠 미안해. 네. 웃겼대, 미안. 내 실수. 풀! 이 집 왔어요? 아 해줘. 플래티넘 가요? 어 아까 했다고 해줘. 이 다시요? 응. 나 사람들이 재밌었대. 미안해. 아니 근데 왜 혼자 비웃으시나. 오빠 나. 아 예. 나 나가 누군지 알아 이현아. 풀. 풀다. 레. 레. 내가 그냥 먹을게. 아 오빠 대박. 만사해. 만사해. 새끼 왜 이래 오늘? 아니 새끼 여기 왜 동네 바보 같아? 너무 많으니까 뭐 반샷 반샷. 어, 아, 그거 너무 많으니까 반샷만. 좀 이따 먹으면 안 돼요? 아, 좀 이따 먹을게요. 최고나 맛있게 먹자. 와, 형님. 와, 형님 잠깐만. 뭐 하고 있냐? 아, 형님. 근데 형님 여기 강의 좀 내가 맨날 오니까 가는 거야, 형님. 아, 너 정준아, 안정준아, 늘정준우, 정준아. 이방송이구나, 이방송.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님, 근데 반갑습니다. 진짜 형 인연인 게 뭔지 알아요? 뭐야? 이 친구 별명이 토준아예요. 토준아. 저도 김치전 잘 구워요. 찔레찜을. 아니 김치전이야. 김치전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다. 어, 근데 그분하고 만나서 어떻게 반갑습니다. 와, 근데 형님. 야, 진짜 압구정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는 거야 이거. 형, 압구정하고서 놀랬는데 왜? 원래 압구정 사건이 죽었다 그랬었잖아요. 살아났어. 최근에 왜 이렇게 좋아져? 평일이잖아. 형님 이거 다 살린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 아예 오빠 살렸다. 아니다. 오빠. 소개해드리자면 네. 우리 토마토 롤 BJ 직원 리니지 우리 만만이 형. 아니야 롤. 우리 형님 왔으니까 늘 봉순. 봉순이? 형님 혹시 괜찮으시면 한 잔만 갖고 가주시면 안 될까요? 술? 네. 오빠 제가 너무 아유 좋습니다. 정준아에게 자리할게요. 컴온 컴온. 아니 가서 지금 항문 수술해가지고 술 먹어봐. 아 에이. 오빠 안 돼. 재수술하면 되죠. 그렇죠. 형님 우리 얼마나 대단한데. 괜찮아요? 형이야. 다시 하면 되니까. 야 나도 너처럼 이런 방송 하고 싶다. 술 한잔 하세요. 아 근데 재수술하면 되죠. 형님 저희 진짜 술 많이 시켰어요. 이것도 시키고. 아우야 그래. 요거 어떻게 골라주세요. 소맥도 있고 우리 또 사케. 예 보톡스도 있고. 그 원래 사케는 우리가 여기서 안 파는데 요거 유일하게 요거는 그 예. 이제 사케 그러니까 일본 술 잘 안 팔려고 하는데요. 영국 아, 콜라보니까. 콜라보라. 예. 그래서 요 한 잔 갈까요? 아니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연예계 3대 주당이세요. 주당, 들었지. 여러분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3대 주당이 누구야? 2대 두 명은 누구야? 성시경. 아, 예 맞습니다. 성시경. 지상렬. 지상렬 선배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상렬은. 지상렬 선배는. 신동엽. 갔어요? 아, 우선 한잔 하고 가시죠. 아니 오늘 두고 한잔 하려고. 예. 진짜? 아 우리 분이 형님 야 너 네가 준 그 후드하고 네 그 반팔하고 네. 너 맨날 그거 입고 나가는 거 알지 너 내가 알고 있어. 아니 내가 지금 그 어떤 디자이너들이 옷을 줘도 별로 이렇게 좀 그런데 얘가 준 옷이 어떻게 이렇게 잘 맞고 어울리는지. 아~ 근데 진짜 죄송한데 그 어떤 디자이너가 옷 안 주는 걸 알고 있는데 뭐 어떤 디자이너가 옷 주세요? 세 분이 나랑 술 먹을 때하고 방송할 때하고 너무 잘해. 야, 하긴 뭐 다 그렇지 뭐. 그럼. 먹고 살라고. 아니 그래.
저희 MBC 직속 선배.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절대 독한 멘트 안 치는 절, 건데. 절대 안 해요. 절대. 그럼.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아니. 그럴 네. 수 있어. 사랑 선생님. 뭐하노? 선배님 드시는데. 아, 맞습니다. 어. 네, 토주나? 토주나? 토주나. 야, 이런 걸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 거야? 근데 오늘 사실 근데 많은 분들이 19금이니까 이제 젊은 친구들은 못 보는 거지? 네, 네. 그렇죠. 아, 전데 그리고 여기 리니지에서 대통령이셔서 아, 사실 뭐 임창정 선배 할 거 없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서 아, 사실 40, 50대 분들이 제일 많아요. 아, 예. 네. 어르신들 많죠, 알죠. 예. 미안해, 리니지라는 걸 몰라가지고. 그렇죠, 아, 그렇죠. 근데 오늘 저희 안주를 보고 많은 분들이 안주에 반한 게. 우리 스타일이 좀 맞거든요. 맞아. 깔끔하게 먹고 맛있게 아, 먹고 주먹밥도 네. 마찬가지고 이런 아, 둥지 같은 것도 예. 너무 맛있어요. 아 근데 리니지를 아, 우리 같은 나이는 못하지 그지? 손이 왜, 안 되지. 왜? 아니 리니지는 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해? 돈으로 하는 거라서.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요? 돈이 많이 들어가죠. 아, 그런 게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자 그럼 우리 또 정준하 형님 오셨기 때문에 각자 평소 생각했던 정준하에 대한 이미지. 갑자기 왜 그래? 야 진짜. 남자에 그런 얘기 하지 마. 너무 진부하다. 그런가요? 아, 형님 진부한 게 제일 좀 재밌습니다 형님. 어? 네. 그러면 정준하에 대한 이미지 그렇지만 잠부. 예? 뭐, 뭐야? 아프지마 도토 잠부. 아프지마 도토 잠부. 오케이. 진짜 눈물 새. 형 왜냐면 최근에 쇼미더머니 나이라면 유튜브에 아. 알고리즘 뜨니까 그게 계속 뜨는 거예요. 애들이 나왔던 거. 그 현장 얘기 좀만 해주시면 안 돼요? 천하의 정준하도 쇼미더머니 그때 세븐이었나요? 파이브. 얼마나 기다렸어요? 거기? 얼떨결에 네. 저 하하 때문에 나가게 된 쇼미더머니. 맞아 맞아. 지원하고 예선 그 오디션 테이프도 보내고. 오디션 테이프. 그때 방송 나왔나? 아, 뭐, 아 나왔을 거 잠깐. 뭐. 타요. 아직도 기억나요? 타요. 근데 그 앞에서 했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그 기억나지. 어, 지금 한 번만. 아, 그 했던 거? 아, 풋풋 없어서 그때는. 풋풋 아, 맞네. 무반전. 풋풋 없어. 어, 들어볼게요. 거기서 그냥 바로 그냥 어. 하는 거잖아. 웃지 마 이거잖아. 어. 네, 들어볼게요. 아니 근데 그 현장 분위기에서 약간 아 내가 나가면 이렇게 뭐 사람들 되게 많이 웃을 것 같다는 아, 생각에 그렇게 지르고 가자.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좀 집중하지 않을까. 기분이 압도하구나. 그래서 저. 사실은 그렇게 한 거지. 자 그래서 웃지 마! 여기 있는 참가자들 내가 제일 코리형. 지금부터 내 얘기 잘 들어보렴. 오. 솔직히 나도 여기 죽지 않아. 어허 간신아 지 뭐 까먹었다 까먹었다 와 대박. 어. 아 감격스러워. 왜 라이브를 들은 거야 방금? 왜 토준한지 알겠죠? 오케이. 괜찮네. 너무 라이브 괜찮네. 나 지금 방청객하고 같이 하는 거야? 어, 정말 리액션 기가 막히구만. 아, 제발 아니야. 나 프로그램 나왔다고 좀 나와주면 안 돼요? 어, 야. 그때 3리터 흘렸다니까 눈물. 코끼리 오줌 아니야? 그래. 야, 근데 이제 저 중요한 거 이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 달아주고 보고 계신 거 진짜. 항상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네, 맞아. 이분들한테 이런 사랑 받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거야. 그래. 진짜 여기 지금 진짜 잠시 이거 뭐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읽어드리고 싶은 마음은 아마 와, 가득할 거예요. 근데 불쭉하죠. 이렇게 함께해 주신 분들한테 얼마나 저희가 잘해야죠, 진짜. 복받은 친구들. 근데 저희가 이분들한테 예 몸살이지 말라고 최선을 다하라 말이야. 아 근데 좀 이런 말씀 드릴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그래, 이분들한테 사랑을 받지만 형님은 온 국민적인 사랑을 받아서 맞지. 형님은 국민한테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닭살 돋는 얘기하지 마. 알았어, 난 지금 국민보다도 우리 직원들한테 잘해야 돼. 형님은 막잔 하시고 예. 아니 한 잔 또 하자고. 아 근데 왜냐면 내가 봤을 때는 우리 형님이 잠깐만 이 친구는 잠깐만 압구정에 오시면 아니 술도 아니고 물을 계속 술처럼 거. 마법갈비 오승구치 오시면 웬만하면 형님이 안 바쁘시면 테이블마다 가시면서 한 잔씩 아. 오, 맛은 어떠세요? 뭐 불편한 거 없어요? 몸이 진짜 안 좋으신가 봐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진짜 예, 항문토온 중이라 왜냐면 올해 50이에요 아니야 수술했다잖아. 왜냐면 골마 저거. 나 얘기하지 마. 골은 똥도 못 사 진짜. 40대 살고 싶어. 아. 40대 아니었어요? 아니야. 40대 아니 40대? 나 동갑인 줄 알았어. 야, 아. 나랑 어떻게 동갑이야? 얘랑은 내일 또 만나기로. 살성 기가 막힌 친구구만. 아 진짜로. 호준아 영원하네. 와. 만나봤자 두 살 차인 줄? 37, 38. 오. 얼탱이고. 사실은 말은 그렇지만 저 최근 형이에요. 제가 학교 선배라 그러지. 준형 저... 그래 준하야 고생이 네. 많다 꽃이 사업하면서 네. 그래. 형수 좀 친구들 좀 소개시켜주고 담당 네. 가능해 내일? 안 돼 내일 집합이야 진짜 정준 씨 한 잔만 더 감사합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정준 씨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 자 우리 토준하랑 예. 아, 또, 어, 네. 뭐,
술 먹어요? 좀 아이 달라져. 물 드시는 것 같던데. 아이 오빠 저 참이십니다. 어. 아 참. 선배님 이런 거 다 봐주시는 분들 참 감사하네. 저 인생 교훈이 그 건배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청바지. 오. 오. 와. 청춘은 바로. 지금. 와 미쳤다 진짜로. 형님 진짜 죄송한데 내일 네. 토마토년 아. 이 친구 내일 그 유튜브 썸네일 아시죠? 형님 머리가 50 이상입니다. 예, 50% 이상 박힙니다. 아 그래요? 예, 정준아 드디어 만났습니다. 오케이. 셀카. 형님 죄송한데 유튜브 썸네일로 올라가죠. 유튜브 썸네일. 유튜브 썸네일. 제 유튜브. 하나 둘 셋. 야 만만해. 유튜브 썸네일. 썸네일. 형 죄송합니다. 유튜브 하나 둘 셋. 야, 봉순아!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지금 유튜브를 지금 끊은 지가 4개월 돼가지고. 아니, 무슨. 아니, 사람들이 지금 왜 저기 소문이 될까? 예. 왜 안 하냐고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예. 유튜브를 안 한 이유가. 네네네. 무슨 뭐, 다들 오해들을 되게 많이 하고 계시는데. 네네. 유튜브를 그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최근에 너무 바쁘고. 너무, 예. 진짜 제가 뭐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아. 보는 사람마다 왜 무한도전 저 시즌 2 언제 하냐고 물어보면서 왜 방송에 안 나오는데 지금 프로그램 고정으로 세 개씩이나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이제 몰라요 잘. 요즘에 채널이 너무 많아서. 네. 네. 그리고 뭐 잘 모르는데 아무튼 그것도 그렇고 뭐 다른 사업도 그렇고 최근에 또 2호점 차린 것도 날려먹었고 한 10억 손해보고. 10억이요? 아, 정리할 것도 많고. 코로나 전에 차렸다가 큰맘 먹고 차렸는데 바로 코로나가 터졌어. 망해가지고. 직격탄이었어. 시기가 딱 맞았구나. 네. 뭐 여러 가지로 뭐 그런 게 많아가지고 제가 조만간 내가 보니까 인스타도 한 4개월을 안 했더라고. 야, 근데 인스타가, 무한도전 할 때, 팔로워가 한 108만이었는데, 지금 한 30만이 빠졌어. 78만이야. 어이, 그래도 형님. 아니, 근데 1년에 한 10만씩 날아가네. 아, 그렇지. 근데 형, 저는 그걸 찐팬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계속. 나와 있는 분들이. 그래서 이게 하도 안 하니까 이제 하려고. 그럼요. 내가 지금 4개월 동안 인스타도 안 하고, 뭐 유튜브도 안 하고 하니까, 또 나한테 무슨 사람들이 악플 달아갖고 뭐 그런 줄 알고 나한테 되게 응원의 메시지를 너무 보내주시는데 기준 줄 알고 또 악플 달아가지고 그건 아니다. 이게 진짜 바빴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 뭐, 그 약간 유튜브 안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할 거예요. 아 다시 할 거예요? 해야죠 다시. 아무튼 이제 갈게요. 더 이상 길게 얘기하지 말고. 아니 아니 너도 영광스러워요. 내가 너무 사랑하고 내일 썸네일 올려야지 뭐 바로 최근 사랑하고 우리 아, 또 터준아 또 감사합니다. 만나요. 네 고맙습니다. 비밀이죠? 만만입니다. 고맙습니다. 갈게요. 형님 가시기 전에 시청자분들 아유 그래요 5초만 보고 가세요. 아유,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야 정말 나도 이런 거 하고 싶다. 부럽다. 근데 죄송한데 우리... 의외로 젠틀한데 올라오는데요? 의외로 젠틀한 원래 젠틀하세요. 의외인데 정말 의외인데 하트도 많이 보내주고 대박이다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최근 팬 여러분들 진짜 최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제가 정말 찐으로 제일 사랑하는 동생입니다. 정말 정말 사랑하는. 우리 최근 잘 돼야 돼요. 항상 착하고 고마운 후사커도 여기 데려왔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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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네. 마법갈비 웃음 코치. 많이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노래 그만. 네. 네. 얘들아, 내 갈비는 존나 맛있지. 갈비 인자. 아 뭐야, 저 갈비 화장실. 아, 근데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그치. 아니 오빠, 내가 나 아까부터 아니 나 존나. 아니 어차피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따로잖아. 아 맞아 맞아. 아 불그림 재밌겠다. 어? 상관없지 뭐. 아 근데 들어올 줄 몰랐어. 저도요. 그치 놀랬지. 네. 깜짝 놀랐어. 나 딱 보고 눈 엄청 커졌대. 뭐. 난 연예인 가까이 처음 봐. 그 볼 일이 없잖아. 저도 이렇게까지 가까이 오는 처음. 같이 술자리에서 본 거. 하여튼 쿤이 때문에 들어온 거지. 우리가 방송한다고 해서 좀 뭐 그렇게 알아주진 않지. TV 나오시는 분인데. 그쵸. 어. 그래도 우리 둘이 어색하긴 하네요. 예, 네, 둘이서. 뭐 봉순이랑 뭔가 이해관계가 없어가지고. 예, 그러네. 술이나 한 잔. 네, 네. 따라. 아, 술 막히긴 하네, 둘이. 좀, 낚시, 아, 낚시. 낚시 좋아하나? 낚시 저희 아빠가 아빠 아니 그 맨날 데려갔어요. 아 진짜? 그분은 좀 좋아하는 건가? 싫어하는 그 건가? 그 할머니 집 옆에 낚시터 있어가지고 거기서 낚시해서 추어탕 해먹었어요. 아 진짜? 아 맥킴이랑 하는 맥킴이랑 하는 게 있어서 낚시 겨울에 가기로 해가지고
게스트로 나와. 저번에 한번 맥히오카도 올라갔었는데. 아, 아, 그때 멸망전 때문에. 아, 스케줄 안 맞았구나. 그럼 스케줄 맞으면 같이 가자. 왜냐면 그게 또 편한 방송이다. 부담스러운 방송이 아니라. 여자 하면 남자 하면 불러가지고 이렇게 낚시하러 가는 거라서 맛있는 거 먹고 오고. 부담스럽지 않을 거야, 아마. 아,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어. 네, 아, 아 아니야. 아니죠. 아, 아, 죄송. 달달한 거 같았는데. 네. 어. 죄송합니다. 어. 아, 나 왜 맨날 이렇게 눈치가 없지? 아, 씨발 나이 먹고 눈치만 없어지나 봐. 이거 아니야 먹을래? 네, 아니요. 응. 아, 근데 준하 형 이거 고정 프로그램 하는 게 있구나. 많이 하죠. 왜냐면 프로그램이 진짜 많이 있어. 진짜 TV를 안 보니까 모르겠네. TV 안 하면 몰라요. 집에 TV가 없은 지 몇 년이 된 거. 봉준아 한잔 하자. 아, 네. 짠. 짠. 봉준아. 네? 내가 봉준이라고 그랬는데 왜 짠해? 봉순이라고 안 했는데. 그러니까, 아니 거부감이 없나 봐. 취했어? 아니 그냥 저한테 다 봉준이라고 불러요. 그건 아니라고 봐. 태호 오빠도 봉준이라고 부르고. 그건 아니라고 봐. 내려놔. 안, 아니 언니도 봉준이라고 부르고. 근데 형 봉순이 우리 첫 게스트잖아. 게스트잖아. 응. 지켜주자. 너 먹고 싶을 때 먹어. 네? 짠만 해줘. 짠? 아 저 괜찮아요. 짜지 마. 아니 안 돼요 이거. 내려놔. 아니 더 술 세요. 아빠가 이 아빠 이 들어. 너 사람 내려놔. 내려놔 내려놔. 먹을 거야? 네. 어 그래? 먹으면 원샷 돼. 아 이런데 뿐이 아니고 저는 챙겨준 건데. 어? 어 이거에? 어? 나무 생봉수. 오! 오, 안주, 안주, 안주. 뭐, 안주 없어도 돼? 국물 떠드려. 아니, 아, 근데 이게 안 쎄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 이거는 그냥 음료수. 음료수 같은 거야. 음료수 같은 거야. 술 맛이 안 나, 거 이거는. 그래서 봉순이가 먹은 거야. 이슬톡톡 레몬맛. 어. 만만이 형, 나 아까 했던 말, 준하 형 와서 못 했는데 해도 돼? 뭐 어떤 거? 아, 끝났냐? 뭐야? 뭐 말하다 무슨 얘기했지? 얘기해! 뭔 얘기했더라? 이거 눈 풀리기 시작하네 이거 또. 아 저.. 어, 없다 다 했다 다 했대. 심장이 아파. 어? 야 그래도 야 내가 아까 끄적었을 때 안 끌었을 때 이거 준하 형이랑 만나고 좋았디? 응. 그래 유튜브 썸네일에 나왔네. 아휴. 어? 썸네일, 썸네일 나왔잖아.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준하 형 나온다고 유튜브 조회수 높진 않아요. 아, 걔도 그냥... 아, 그래도 영광이지. 너... 개그맨인데 되게 멋있는. 그럼 너 나랑 맨날 방송하면 영광이겠다. 영광이지. 나 최근에 반다. 아프지만 노트 노트 다 뭐 맨날 프로필 메시지 적어놨고. 맞아? 응, 당연하지. 어, 최근에 오빠인데. 어, 그래? 응. 어, 왜 이러지? 한잔하게. 아, 왜 나 근데 심장이 빨리 뛰어. 그 나 알코올 알러지 때문에 가끔 심장 빨리 뛸 때 있어. 흥분했어? 아니 조금만 시작해. 아니 먹지마. 그 취한 건 아닌데 알코올 알러지? 알러지? 어, 아, 알코올 알러지가 있다고? 어 알러지 이런 게 있는데 먹으면은 야 내 알코올 알러지 봐. 만만이 형 얼굴 봐라. 아니 근데 아 그게 진짜 이거 진짜 구라 알러지가 있어. 어 심장 빨리 뛰면 먹지 말아야 돼. 어 심장이 엄청 빨리 뛰고 알, 나 커피 마실 때 어 봉순아 얘기해 왜. 아니 알코올 알러지 있으면 술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아야 먹으면 안 되지. 튀기는 거지. 어 근데 나는 그냥 이러다가 먹어? 멈추면 다시 먹어. 그러니까 박광호 당뇨병이랑 똑같은 거야 맞지? 아니야 이러다가 심장 빨리 뛰는 거 멈추면 다시 먹어 나는. 나는 병 많거든 나는. 은근히 약하구나 몸이. 갑상선 저하증에 통풍에 다 있어. 갑상선이 있다고? 갑상선 저하증도 있어. 그래가지고 얼굴 맨날 붓고 막 목소리 낮아지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막 올 초여서 목소리 낮아진다 막 계속 어, 막 술 많이 마셔서 팅팅 부는 몸이 안 좋구나. 담배 안 피워? 통풍 맞아? 응? 몸이 약하네 진짜. 아, 내가 정신병인 거야. 아까 쟤 담배 피는 거 본 거 같았는데. 아 다른 사람이겠지. 오빠 비밀로 하라고. 아아아아 맞네 맞네. 너는 감이 없냐. 아 내가 아, 아유 또 파괴시키려고. 아 맞네 맞네. 아 심장 더 빠르게 저걸 본 게 아니고 제대로 봤는데 약속을 못 지켰네. 아 미안하다. 어, 그러니까. 불 오빠가 빌려줬잖아. 아 그러네 그러네. 아 심장 더 빨리 뛰네 오빠 때문에. 진짜? 맞다. 근데 진짜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아 이게 왜냐면 봉순이랑 있는데 난 이런 토크 할 줄 몰랐는데 이게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한, 처음으로 공동체를 들으니까. 공동체요? 응. 공감대가 있었나? 공감대 말고
공동체. 같은 한 팀인 공동체. 아, 뭐 우리 한 팀이지. 그래. 그럼 공감대 얘기 나왔으니까 각자 그렇게 해보자. 성감대 하나씩 얘기하는 걸로. 봉지크만. 그래. 봉지크만. 마토. 아, 왜냐 공감대 얘기 다음은 성감대니까. 그렇지. 우리 마토부터 성감대 얘기 들어보는 걸로. 나만의 성감대. 해봐. 해봐 빨리. 왜냐면 다 할 거니까 마토부터. 아, 뭐야? 해봐 빨리. 마토부터 다 할 거니까. 해라. 봉수님. 아니 아니지. 아이. 내가 얘기했는데요. 마토부터. 아. 나 귀. 귀 여기까지 한잔 하시죠. 오케이. 네. 자. 왜냐면 이게 또 아무리 19금이야도 이거 오바지 너 손 넘어서 올라가니까 너무하네. 이거 아니잖아. 죄송합니다. 이미지도 있는데. 네, 죄송합니다. 웃기가 진짜. 자 다음 토크. 아, 토마토의 또 뭐야? 나 또 또 뭐 하게 너 안 먹었잖아 지금. 근데 진짜 구라한 치고 나 모든 걸 먹어. 심장이 빨리 원래 술 먹으면 빨리 뛰어. 그게 아니야. 원래 술 알러지가 있어. 병원에서 피검사 받은 거야 이거. 알았어. 나 억지로 못 먹이지. 먹였다가 뭔 정치를 당하냐. 아이 큰일 나. 병원 드림도 하면 끝났지 뭐. 뭐 아프다 근데 뭐. 누워버리고 끝인데. 안 먹겠다는 건데. 아 이거 먹다 죽을 수도 있잖아. 그건 뭐 막 야. 죽어. 마무리하자. 마무리해야 되겠네. 아니 죽을게. 아니. 아이 하지마. 또 이거 또 하나 보내려고 그러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마무리해야 돼. 12시 딱 3분이 됐네요. 12시 지났으니까. 잠시만요. 그래도 야 이거 진짜 나 먹기 싫어서 가 아니라 나 진짜 모든 걸 걸고 진짜야. 알았어요. 근데 진짜로 진짜 다 알고요 여러분들. 내 팬들은 진짜 다 알아. 근데 이거 진짜야. 네. 그러면 형 어쨌든 오늘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일단 뭐 슬슬 마무리하죠. 네? 우리는 뭐 방송 끄고 일단 오늘 뭐 틀대 뭐 젊은이들 뭐 이런 거 해봤는데 오늘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우리는 뭐 너무 좋았어. 봉순이랑도 또 친해져가지고 너무 좋았어. 우리 또 무엔터도 또 한 발짝 가까워졌고. 아 맞아 그래? 일단 뭐 또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또 늦은 시간까지 또 뭐 이런 콘텐츠 또 이게 마토랑 또 이렇게 또 쿡이랑 또 봉순이랑 봉순이도 다음에 낚시하기도 했고. 또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낚시가? 다음에 겨울에 한참 멀었어. 좀 추워지면은 그때 번호 바꾸겠네. 어. 아 난 낚시 안 가. 이 새끼 안 가. 근데 오늘 낚시 재미없어. 이 새끼 안 가. 아. 마토가 좀 너무 잘 살려줘서 고마워서. 왜냐면 아니 마토 아니 근데 오빠가 잘 마토하고 받아줘. 쿠니하고 잘 살렸어. 너가 내가 우리 유도하고 와서 얘가 힘들 텐데 그랬는데 텐션 많이 나서 오늘 너무 잘해줘서 고마워. 앞으로 더 편하게 해줘. 나도 씨발놈이라고 해도 돼. 그래 씨발놈아. 더 세게 해. 그래 씨발놈아. 아니 더 씨발 족같은 새끼야. 더 씨발 족같은 새끼야. 이렇게까지 해도 돼. 맞아. 그래 씨발 족같은 새끼야 고맙다. 난 진짜 난 아무 상관없어. 맞아. 왜냐면 이게 재밌거든. 맞아. 만만 형한테도 한번 해. 나도 해줘. 예를 들면이니까. 머리 흔들면서. 그래 씨발놈아. 머리 흔들어줘. 그래 씨발놈아. 좋아. 그래.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알았어. 봉순이한테 이러면 또 소용은 들겠지만. 그치. 아니 나 근데 못 치는 거 아니야. 나 지금 아니야, 맞아? 아니야. 나 지금 맞아? 맞아. 일단 오늘 뭐 일단은 뭐 마토랑 아니 끝나고 키워. 맞는 거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일단 풀텐션으로 방송해서 고맙다 일단은. 아 나 진짜 무서워. 맞아 이거? 내가 뭐 잘한 거 맞아? 내가 봤을 때는 마토가 진짜 이제 점점 완성 좀 완성형 기계가 되고 있지 않나. 왜냐면 나갔을 때 뭔가 풀텐션으로 1인분 이상 롤 실력 빼고 완벽해. 방송을 22살인데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잘하고 있어요. 진짜로. 어떻게 보면 마토한테 배웠어 오늘. 일단 뭐 오늘 마무리하고요. 우리 또 우리끼리 얘기하다가 우리끼리 좀 얘기할게요. 또 애들 보내고 해야 되니까 직원들 들어와줘요. 네 또 실장 또 들어와주시고 방송을 일단은 실장 들어오면 바로 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중간중간마다 좀 불편하셨을 분이 모르겠는데 무도나토나 또 봉쇄 에이 그런 건 아 그런 건 또 방송 아 내가 오빠한테 한 거 오빠 안 볼펜 짝? 고맙지. 마무리 오케이 마무리 감사합니다. 야 내일 뵙겠습니다. 고생했어. 야, 뻗쳐.